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천태산 영국사. 오늘은 주차장에서부터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영국사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리는데 험난한 코스가 없고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서 힘들지 않게 오를 수 있습니다. 기암괴석 사이로 난 등산로가 예쁘고 산새 소리와 계곡물 소리가 정겹습니다. 신기한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바위는 삼신할멈 바위로 자식을 점지해준다는 전설이 있다고 하네요. 단풍이 절정이네요. 기암절벽과 송림이 멋지게 어우러진 천태산 삼단폭포입니다. 3단계로 되어 있다고 붙여진 이름인데 예전에는 용수폭포라고 했다네요. 계단이 보이는 걸 보니 거의 다 올라온 것 같네요. 일주문을 들어서면 저 멀리 은행나무가 보입니다. 천연기념물인 영국사 은행나무는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소리내어 운다는 전설이 있답니다. 영국사 대웅전 앞에는 오래된 단풍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색깔이 선명하고 예뻐서 사진작가들이 무척 좋아한답니다. 천태산을 배경으로 아담하게 자리한 영국사. 영국사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끼고 싶으신가요? 그렇다면 주차장에서부터 걸어오세요.